오늘도 배드민턴 소식 전합니다. 독일 뮐하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독일 오픈의 5일차가 종료되었는데요. 모든 종목의 4강전으로 치러진 독일 오픈의 5일차. 대한민국 선수단은 남녀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4강에 진출하며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녀 단식에서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그럼에도 점점 국제대회 감각을 찾아가는 서혁진 선수의 반등 소식과 안세영 선수 외에도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자 단식 선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김가은 선수의 활약은 충분히 배드민턴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혼합복식의 김원호 정나은조는 세계 16위 인도네시아 복식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펼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0위권대의 복식조와 확실한 수준 차이를 보여준 엄청난 경기였네요. 올림픽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가운데 확실한 메달 레이스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차츰차츰 키워나가는 김원호 정나은조입니다. 결승의 상대는 홍콩의 탕춘만 체인스웩조입니다. 세계 8위에 올라있는 이 복식조는 김호로 정나은조와 비슷한 포지션의 라이벌이라 봐도 되겠죠. 이 홍콩의 복식조는 16강부터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모든 경기를 접전으로 치르고 올라왔는데요. 체력 소모도 심했겠지만 안정감 측면에서 김호로 정나은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은 2-1. 김호로 정나은조가 열세입니다. 올해 맞붙은 적은 없으며 작년에만 3차례 맞붙어 처음 승리 후 2연패 중인 상대인데요. 현재로서는 김호로 정나은조의 기세가 더 우위에 있어 보이는 가운데 과연 김호로 정나은조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할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김호로 정나은조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